밥만 맛있어도 한 끼 뚝딱이죠? 전기밥솥처럼 간편하고 밥맛 보장되는 소댕 압력밥솥과 전용 인덕션을 소개해요. 소댕 압력솥은 포스코 3044스텐 통삼중 국내 제조 압력솥이에요. 그래서 품질이 뛰어나고요. 특허받은 초고압으로 밥이 맛있어요. 구성은 압력솥과 대나무 받침, 뚜껑이 한 세트예요. 계량컵과 핀도 포함됩니다. 사이즈는 1,2인용 1리터, 3,4인용 2.2리터 두 가지입니다. 이번 공동구매에는 소댕 전용 인덕션도 소개해요. 인덕션에 소댕 압력솥을 얹고 취사를 누르면 전기밥솥처럼 알아서 밥짓기가 됩니다. 너무 편하죠? 압력솥은 쓰고 싶은데 불 조절이 어렵게 느껴졌다면 자동 취사 기능이 있는 소댕 인덕션을 강추드려요. 3인 가족 쌀밥을 할 때는 1리터를 자주 사용해요. 동봉된 계량컵으로 쌀 2컵, 물을 1:1로 맞춰서 취사하면 돼요. 뚜껑의 레버를 취사로 돌리고 추를 바르게 세워요. 전용 인덕션으로는 취사 단계만 선택하면 알아서 밥이 돼요. 저는 누룽지가 생길랑 말랑 2단계로 밥짓기를 좋아합니다. 압력이 차서 금속 게이지가 올라오면 뚜껑이 열리지 않아요. 안전하죠. 압력솥 내부에 증기가 빠지면 금속 게이지가 내려가요. 밥 잘 됐죠? 취사 1단계는 누룽지가 없고요. 2단계는 지금 이 모습, 누룽지가 있을랑 말랑. 3단계는 누룽지가 무조건 생겨요. 취향대로 선택하세요. 1리터 압력솥은 3인 가족 쌀밥 한 끼로 딱 좋아요. 대나무 받침과 뚜껑이 세트 구성돼요. 밥 두고 물까지 부어두면 맛있는 숭늉이 완성돼요. 숭늉까지 먹고 나면 한정식집 부럽지 않아요. 소댕 압력솥을 이용하면 잡곡밥도 맛있게 돼요. 불려놓은 잡곡을 넣고 레버는 취사, 추는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 확인해요. 소댕은 인덕션, 하이라이트, 가스레인지 모두 사용 가능해요. 강불에 올려서 추가 칙칙 돌아가면 약불로 줄이고 4분만 기다리세요. KC 인증, 특허받은 초고압으로 맛있는 밥이 완성돼요. 4분이 지나면 불을 끄고 원하는 만큼 뜸을 들여주세요. 2-3분 후에 추를 기울여서 김을 빼도 되고요. 저절로 김이 빠질 때까지는 6분 30초 정도 소요됩니다. 너무 잘 됐죠? 밥도 하나의 메뉴잖아요. 백미부터 잡곡밥, 숯밥까지 맛있게 지어내는 기술 100점 주고 싶어요.
고명 있는 솥밥과 다양한 요리를 할 때는 2.2리터를 이용해요. 소댕과 함께라면 무수분 수육도 너무 쉬워요. 집에 있는 양파, 사과 깔고 된장 바른 삼겹살 600g을 넣었어요. 월계수잎과 마늘은 선택사항입니다. 소댕 인덕션 가장 센 화력으로 9로 설정했어요. 금속 게이지가 올라오면 약불로 줄이고 15분 설정. 나머지는 소댕이 알아서 해주니까 새콤달콤 보쌈무 만들어요. 설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고 알림음이 나와요. 와, 물 한 방울 넣지 않았는데 이렇게 잘 삶아졌어요. 어렵게만 느껴지던 요리들이 소댕으로 척척 돼요. 수육이 이렇게 쉬운 요리였던가요? 뜸들이는 시간까지 20분 완성. 인스턴트 데우기만큼 쉬워요. 저는 요즘 꽁보리밥에 빠져있어요. 보리, 물을 1대 1.5로 불렸다가 취사해요. 추가 돌면 약불로 13분 더 끓여주세요. 2-3분 뒤에 추를 기울여서 증기를 빼줬어요. 금속 게이지가 내려가면 뚜껑 열기. 너무 잘 됐죠? 최근에 보리밥 맛집 다녀왔는데 우리 집이 더 맛있는데요? 강된장 보글보글 끓여서 쌈이랑 같이 먹으면 건강밥상 완성이에요. 요즘 솥밥 진짜 비싸더라고요. 백미에 다시마 한 조각 넣어 밥 지어요. 밥하는 동안 쪽파 썰고 연어만 구우면 준비 끝이에요. 연어 넣어서 뜸들일 거라서 압력을 뺐어요. 쪽파, 구운 연어, 버터 한 조각 넣어서 약불에 2분만 더 뜸들였어요. 총 15분 동안 완성된 연어 솥밥 어떤가요? 연어 덜어서 따로 두고 밥을 쓱쓱. 아니, 이렇게 쉬운데 나가서 먹을 이유 없겠죠? 집밥 메뉴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솥밥 강추드려요. 냉동실 속 생선, 고기만 꺼내면 15분 완성입니다. 반찬 필요 없는 근사한 한 끼가 완성이에요. 내가 있지만 너무 맛있어요. 3인 이하의 쌀밥 전용 압력솥을 원한다면 1리터 압력솥과 인덕션, 4인 이상의 한 끼 분량, 솥밥, 요리 등 다양한 활용을 원한다면 2.2리터를 권해요.
저는 두개 모두 너무 잘 쓰지만요. 일반 스탠냄비와 관리법은 동일해요. 첫 사용 시 연마제 제거, 그 후에는 손설거지, 식기세척기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요리하다 보면 냄비가 타는 날도 있을 거예요. 이 정도의 오염은 스빈도로 간단하게 해결 가능해요. 뚜껑과 패킹 모두 일반 설거지예요. 다만 점성이 있는 요리 후에는 압력추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증기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동봉된 핀으로 뚫어주세요. 소댕은 미니 압력솥이라서 밥집기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가끔은 다른 요리에도 써야죠. 구운 계란 만들어 볼까요? 소댕 2.2리터에 물 300ml, 소금 1티스푼 넣고 국민 삼바리를 쏙 넣어요. 상온에 두었던 계란을 넣었어요. 추가 돌면 약불로 줄이고 최소 30분 이상 기다려요. 시간이 길수록 색감이 진해집니다. 맛있겠죠? 너무 뜨거워요. 완전 찜질방 계란. 쫄깃하고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요. 밥을 모두 뜨고 누룽지 반간도 만들어요. 바닥에 남은 밥을 얇게 펴줘요. 약불에 15분 두면 알아서 됩니다. 밥이 마르면서 저절로 냄비에서 분리되는 느낌이라면 성공이에요. 성공 포인트는 밥 떠내고 바로 양약불에 올리는 거예요. 누룽지 왕관 성공하면 한 번씩 해야 하는 퍼포먼스죠. 2024년에는 맛있는 밥 드시고 힘나는 한해 되세요. 감사합니다.